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싸이월드에서 사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월 말이면 싸이월드가 완전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터넷상에서 싸이월드를 만나보실 수도 없고 사진을 업로드했던 것들도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녁부터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결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같이 안 그래서 계속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일도 싸이월드 쪽에 보내봤는데 이런 메일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help@sciworld.com에 보냈더니 주소 찾을 수 없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폐업 상태에 가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랑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일단 로그인까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싸이월드 백업 실행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기로넷 싸이월드 백업이라는 걸 치시면 첫 번째 이게 뜰 거예요. 싸이월드 사진 백업 프로그램 기로넷에서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싸이월드 백업에서 이메일 주소를 치셔야 되고 패스워드를 치셔야 되고 그리고 주소 입력에 본인의 아이디를 뒤에다 치실 수 있게 이런 창이 뜨는 게 이게 맞는 창이에요. 왜냐하면 예전 거 싸이월드 지금 다른 브이로그나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서 보면 그쪽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를 들어가면 거기서도 물어봐요. 다시 한번 백업 파일을 받아라. 그게 정확할 거다.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이제 그분이 주신 백업 파일을 받아서 했더니 거기에는 이 주소창이 없어요. 없고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암튼 여기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어디서 받으시면 되냐면 여기 기론의 다운로드 파일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운이 압축 파일이 받아져요. 받아진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돼요. 압축 풀기 하시면 이렇게 싸이월드 백업 파일이 압축이 풀린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들어갈 거예요. .com 해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떠요. 뜨는데 여기서 아이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칠 거예요.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저녁 내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메일은 찾았어요. 찾아서 그 이메일이 뭐였냐면 네이트.com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싸이월드가 네이트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 네이트 아이디가 로그인이 안 돼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어느 분에 의하면 지금 어디서도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트에 소속돼 있던 싸이월드가 분리돼서 나갔기 때문에 네이트로 로그인을 하는 사람들은 네이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가입을 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면 저는 라이코스였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코스로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된다는 로그인 중이라는 이게 뜰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걸로 로그인이 되는 게 저는 더 신기한데 로그인 중이라고 나오죠. 일단 기다려볼게요. 로그인도 굉장히 오래돼요. 오래되고 확실치 않은 정보가 또 떠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이거는 로그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뜨면 로그인이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이 주소를 한 번 더 카피를 하셔가지고 새 창에다가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엔터를 쳐주셔요. 쳐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로그인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본인의 싸이월드의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처음에 사용하셨던 여기에 본인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메뉴 클릭하면 본인의 이제 그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 그 싸이월드가 폐쇄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고객들한테 사진을 소중한 정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놓은 게 제가 조금 전에 집 그 압축 파일을 풀어서 싸이 백업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싸이 백업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해주시면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메일하고 이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쳐주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주소 입력을 바로 하겠다. 클릭해서 여기서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실행하기를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파일이 싸이월드에 저장돼 있는 모든
모든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싸이월드 백업 파일이 지금 이미지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에서 폴더로 옮겨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 상태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제 하드디스크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되고 옮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사진을 몽땅 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소중한 그 싸이월드에 올리셨던 하나의 추억이고 기억이잖아요. 다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점은 이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이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PDF로 해서 그 남겨지는 파일은 좋은 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까지 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00장 미만은 4200원 금액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